자, 이번 시간에는 패닝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베이직 그립에서 한쪽 핸들을 잡아주시는데 여태까지 잡았던 것처럼 꽉 잡으시면 돌릴 수가 없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주세요. 이 상태에서 발리송을 이런 식으로 돌릴 거거든요. 얼핏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접어진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블레이드가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핸들이랑 블레이드가 T자 모양이 되도록 해서 돌아가는 게 포인트입니다. 발리송을 돌릴 때 이런 계속 돌리는 기술들은 그 속도감이 있어요. 자기 손에 맞는.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느리게 들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에 맞는 그 속도감이 있는데 그 속도감을 계속 돌려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그 속도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딱 그 속도감을 찾고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게 돌아가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런 식으로 하면 패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패닝 계속 돌리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 하시면은 이제 사실 이 패닝 계속 돌리는 거를 나중에 연기회를 할 때 계속 하루 종일 돌리고 있지는 않잖아요. 물론 할 수도 있죠.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는 건데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것보다 한 번에 마치 스파이 오프닝 하듯이 스파이 오프닝을 좀 길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바퀴를 돌려주는 패닝을 선호하는데요. 이렇게 돌리는 패닝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스파이 오프닝처럼 범지와 범지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발리송 핸들을 말아주듯이 돌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한 번에 스냅을 줘서 돌리는 패닝은 나중에 콤보 넣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. 꼭 두 가지 스타일의 패닝을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